씨입니다. 제가 이번에 2016년이 다가오는 순간으로 아이언맨 패트리트 커스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2016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. 자, 우선 이거는 대령. 그 워머신 타고 다니는 대령이 그 경찰 복장에다 그냥 무슨 색이 하늘색 바지. 그다음에 그 뭐지? 이 사람은 좀 아프리카 색깔이더라고요. 이 사람은 대령이고요, 우선. 대령이 타고 다니는 커스텀 워머신입니다. 저가 다 만들었고요. 이 빨간 색깔 하다가 이거 잘 보시다시피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페인트 칠에다가 번졌습니다. 그래서 아직 다 굳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본드로 몇 개를 붙였습니다. 요거는 스티로폼 딱 잘라갖고 만들었고요. 요것도 그다음 올려보시면 이게 지금 올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. 요것들도 전부 다 본드로 붙였어요. 이건 뗄 수가 없거든요. 오늘 감기가 걸려갖고 제가 이런 워머신이었습니다. 이 기관총이죠, 기관총. 이렇게 생겼고요. 한번 대갈통을 떼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이런 워머신이었고요. 그리고 마크 41인가? 마크 41인가요? 우선 마크 41. 이렇게 생각대로 된 거. 그 제품이고요. 얼굴을 열어보시면 안 좋은 표정입니다. 이건 네임펜으로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다그 페인트로 색깔을 칠한 거예요. 이거는 그 중간에 금색깔. 금색깔이 없어서. 여기서 에너지 빔이 나오죠. 그럼 다리도 밑에 조금 표현해놨고요. 뒷모습 이렇게 X자로 된 모습. 얼굴을 한번 떼보겠습니다. 투페이스고요, 역시나. 자, 그럼 이렇게 영화 찍을 때 워머신이 배신하면 그 배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종하는 거죠. 막 그, 아니 그이 편인가? 이렇게 빙 하면서 이 제품으로 빔을 쏠수 있고요. 그 앞에 합치면 동그라미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대령이 탈출하죠. 예, 사망. 이렇게 된 제품이었습니다. 근데 2016년에는 어벤져스 제품에서 이런 갑옷이 하나 나오고요, 아이언맨에. 그리고 갑옷을 아이언맨이 입고 있습니다. 좀큰 박스 제품이고요. 그냥 집에 있는 부품, 아이언맨,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댓글로는 두 중에 누가 더 나은지 투표 좀 해주세요. 이 대령은 B팀에 들어가 있고요. 대령 뽑을 사람 아무도 없죠, 그냥. 좀 아이언맨. 1번이고요. 마크 41, 1번. 앞모습, 옆모습, 뒷모습, 옆모습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1번, 투표에서 1번이고요. 2번은 워머신, 1번, 앞쪽, 2번이죠, 2번. 앞쪽, 옆쪽, 뒤쪽, 옆쪽입니다. 여기는 그냥 빨간 색깔이고요. 검은 색깔이라 줄다 꺼야 되는데, 아직 끌 수가 없었습니다. 지금 이게 페인트가 덜 말랐는데 이렇게 페인트 칠한다고 그랬습니다. 요거는 긁힌 거라 긁힌 게 아니라 일부러 좀 어디 묻은 거좀 그게 찢어진 거 그런 걸 표현한 거고요. 실수로 그렇게 한게 아니고 표현한 겁니다. 네, 2번과 1번
댓글로 한번 투표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. 다음 편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면, 좋아요랑 많이 해주면 제가 한번 이걸 강좌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상 접수했습니다. 바이바이.